예, 근데 강남철학 첫 페이지 열려는 텍스트의 그 사진이 여기 일본의 철학자의 길에 길입니다. 교토에 있는 그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언젠가 같이 저희들도 교토의 철학자의 길을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염원을 가지면서 이 근대 강단 철학의 첫 페이지를 여는 사진으로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드디어 저희들이 근대에 들어왔죠.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포스트 모던 그리고 뭐 현대 하지만은 정말 많은 부분이 근대의 체제 밑에서 살고 있고 근대의 심성 속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굉장히 가장 익숙한 시대 그리고 저희들의 가장 가까운 시대 예 근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근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지금까지 여러 번 여러 석학들이 많이 했죠. 동서를 불문하고 그리고 특히 1980년대 그 탈구축이라 그래서 후코가 그걸 선두에 서서 근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근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최대 해방과 억압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되게 야누스의 두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두 얼굴만 아닌 것 같아요. 열 얼굴 정도? 20얼굴 정도? 뭐, 다양한 얼굴로 저희들을, 예, 다가와서 저희들이 그거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거를 살아가는 시대에서, 네, 일단, 두 얼굴이라고 보면은, 근대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지식을 다양한 계층이 향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 그 전까지는 학교나 학교 교육이나 이런 기회가 없었던 계층들도 국민이라는 천막에 들어가서 의무 교육을 하고 교육의 기회가 대폭적으로 개방됐죠. 이거는 참으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동시에 그 의무 교육이라는 게 교과서를 통해서 국가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획일화하고 지배적 가치를 내면화시킨다. 저희들이 너무 이거 잘알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루이 알투셀은 이런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인문세에서도 공부했던 아마 그 보니까 홈페이지 보니까 이반 이리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학부님들이. 네, 그 이반 이리치는 학교 교육이 민중의 자발적, 자치적 생활을 앗아가는 지배의 도구다. 여담인데요. 제가 그 유명인들하고 이상하게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반 이리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히토스밭에 오셨는데, 그제 지도 교수님이 그때 마치 이반 이리치가 저기 이케부쿠로라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모시고 오시면 오면서 몇 시간에 걸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에 그리고 근대라는 것은 어쩔 수 보면은 사실은 서구 중심의 세계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죠. 서구의 사상과 사상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과학 기술 이게 중심을 이루고 있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딱 자리 잡고 있냐면은 서구 중심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안에서 이건 탄생되고 형성되고 진행되었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학기술이나 뭐 사상이나 그걸 이해를 했을 때그 저변에는 반드시 서구 중심의 제국주의 그리고 서구 중심의 자본주의가 깔려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서구 중심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굉장히 합리화하는데 이게 합리화를 잘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인데 그것의 하나가 근대라는 거는 그 정근대하고 비교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확실하게 만들고 강조시킨다.
그래서 근데 이분법적 사고가 식민지 지배와 약육 방식의 논리를 뭐 대놓고 정당화시킵니다. 이건 맞는 거다. 근데 그게 또 여기서 중요한 게이 같은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와 약육 방식의 논리가 정당화됐는데 저희들처럼 피식민지 지배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거를 내면화시키고 당연한 걸로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야구 저기 이분법적 사고하고는 뜨는 게 정말 부당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성찰 씻어내고 씻어내도 자꾸 따라오는 게이이이 근대가 만들어낸 이분법적 사고의 망령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자기 성찰하고 털어버릴까 하는 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수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분법적 사고라는 게뭐 어떤 거냐면 대단히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들어보면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그럴 리 없죠. 빛과 어둠 사이는 어떤 스펙트럼이 있어가지고 빛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둠이라 할수 있고 그 중간에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부셔버리고 빛과 어둠으로 정리하고 말아요. 그래서 빛은 서구, 어둠은 야만적인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문명과 야만. 명예는 빚이죠. 제국주의, 자본주의, 예, 깔려있지만, 종교, 특히 기독교 같은 성교가 이것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고, 지금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또 이야기하자면, 근대와 전통. 이건 근대다, 전통이다. 그리고 이성, 감정. 정신, 신체.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성인, 아이, 뭐 생사. 생사만 있는 거 아니죠? 아니죠. 생로, 병사가 있고, 사회, 이후의 세계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생사. 그리고, 미신. 이거는 과학, 이거는 미신이다. 성결, 불결. 정근대는, 언젠가 저기 허남인 선생님 이거는 정근대에 있었던 영성이 들어가고 그 문화 속에서의 그 불교는 아니지만 피해야 될것 이런 거를 근대에 들어가서는 위생관념으로 완전히 청결 불결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도 이런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건강 질병 이것도 건강하고 질병하고 뭐 장애 이런 것도 완전히 이분법적 사고로 하면은 이거를 약육 방식 그리고 진화 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인간사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깨끗하게 이분법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한 게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근대라는 게 우리들한테 영웅과 침묵과 기다림의 세계를 부셔버렸어요. 분쇄시켰다. 그리고 속도감도 사람마다 속도감이 다르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속도감도 다르고 공간감각도 다른데 이걸 전부 깨끗하게 정리해서 변형시킨 게 근대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영웅 침묵 이게 조금 시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호흡의 여운. 우리가 호흡을 하고 여운을 한다. 여운을 느낀다. 근데 이 호흡의 여운이 사실은 호흡을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막 하느님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성찰을 생각을 한다면 호흡 속에서 그 여운을 느끼면서 뭔가 그 속에 들어가는 그게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기도가 되는 그런 저희들의 신체나 마음을 근대는 분쇄시켰다.
그리고 또 하나, 움직임의 여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일거수일투적인 손 하나 움직이고 발 하나 움직이고 이 여운이 수행이 될수 있었던 그런 거를 근대는 용납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수행자가 돼서 예, 호흡에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의 정진을 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근대를 넘어서는 하나의 좋은 모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가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근대가 사실은 일본,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을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부할 때 일본을 공부하고 서양을 공부하는 게 결국은 우리를 알기 위한 하나의 여정인데요. 이 근대라는 근대를 저희들이 지금 뒤돌아보고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냐 하는 것에 관계가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 근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근대 세례를 흠뻑 받고 있는 근대의 신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상. 전부 서구 중심의 의상을 입었죠. 그래서 그 서구 중심의 의상이 요즘은 그 명품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목을 매달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걸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근대 세례다. 의상이 그렇게 명품, 서구 중심의 의상을 입는 저희들에 대해서 다 한번 이렇게 좀 자리에 서서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하면은 정말 조금 슬프고 희귀한 일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전부 비슷하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도. 그리고 몸집도 어쩌면 저희들이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도. 그리고 우울하다, 사랑한다, 슬프다. 이건 정말 어디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하는 심성, 우리가 읽는 소설들 속에서 우리가 어두운 게 아닌가. 진짜 저희들이 슬퍼하는 게 어떤 건가. 거기에 슬픔에 도달하는 그것조차도 저희들은 근대의 큰틀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언어는 물론이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일상의 중요한 언어들, 오늘 철학을 이야기했지만, 예술, 개념, 자유, 개인, 이거는 전부, 메이지 18, 특히 메이지 10년 정도의 시대 때, 메이지에 걸쳐서, 1870, 80년대, 1900년대에 생성된 일본어로 아무 여과막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쓰고 있어요. 우리의 자유가 뭔가, 개인이 뭔가, 어떤 의미에서 영향이란 말이죠. 영향, 인플루언스. 이것도 전부 일본의 메이지 시대 때 한자 번역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어로 사고를 한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좀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근대와 정근대는 계속된 건가? 근데 저 근대라는 것은 시간상의 선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말, 경제 구조도 달라지고, 정치 기구도 달라지고, 다양하죠. 네, 이거는, 연속되는 건가? 단절되는 건가? 이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좀, 과학적으로, 시선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성급하게 대답을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확실한 거는 근대와 정근대 사이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단층이 존재한다. 이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단층이 복들고,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근대는 한 사람의 몸으로 생각을 하면은 뼈를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것만 뼈를 맞추고 필요 없는 것은 버려버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단자, 뭐라 그러나 복잡다단한 복합적인 인간을 다시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이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세례를 받고 있고, 근대를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을 할 건지 그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일본 하지만 그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니까 한번 볼까요? 북해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오모리가 여기에 있고, 아마 그 인문세 학우님도 여기 북해도에 가셨죠? 홋카이도에 아오모리가 있고, 이 앞에 아타 동북지방이고요. 미야자키,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동경이 여기 있는데, 동경 근처에 사이타마, 지금 김문영 선생님이 사이타마 대학에 계세요. 여기에 계시고, 그 이바라키, 뭐 도치기, 군마, 가나가와, 치바, 관동 지방이 여기 있고, 중부지방, 이시카와, 후쿠시마, 후쿠이.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노토 한도인데, 오늘 저번에 지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비가 엄청 와가지고 지금 복구 작업이 중간 정도 갔는데 거기에다 비가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노현 야마나시, 시조가, 아이치, 기후, 후쿠이, 이시카와, 중부지방이고요. 그리고 미에, 자가, 교토가 여기 있고요. 휴고, 오사카가 여기 있습니다. 나라, 그리고, 잠깐만요. 은주님이 슬라이드 쇼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 슬라이드로 할게요. 가가와, 도쿠시마, 뭐라 그러나? 잠깐만요. 거인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에이메까지 왔어요. 에이메, 히로시마 원전이, 히로시마 원폭이 있었던 거고, 시마네 켄, 도토리, 야마구치, 이거 큐슈, 한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오이타 사람들이 많이 오죠. 미야자키, 가고시마, 구마모토,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오늘 좀 나가사키에 관계가 되니까 이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를 보고, 근데 다른 건 관계하지 말고,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거를 조금, 잠깐만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그런데 여기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이 조선이나 대만을 식민지 하기 전에, 일본의 국내 식민지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이거 참, 1869년,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된 바로 다음에 홋카이도를 설치를 하고 아이누 사람들의 토지와 문화를 빼앗고 국내 식민지화를 시킨 거죠. 좀 굉장히 이거 어떤 의미에서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누 사람들의 토지와 문화를 빼앗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이누 사람들의 아이누들의 그 존재 자체를 밟아버렸다 그러나 좀 저기 표현이 좀센수 있는데 짓밟았다 밟아서 없애버렸다 하는 게 낫죠. 그리고 1872년에 육규오구 그때까지 오키나와는 육규오구구가 있어서 굉장히 자립적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왕국을 강제 폐지하고 육규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의 문화와 언어를 억압하고 일본화 시켰다. 그래서 오키나와에는 육규구가 있었었는데 그 말들을 전부 일본에 표준화로 하는, 그래서 그게 말을 안 들면은 방언 사츠 식민지 했던 거. 그래서 먼저 이게 오키나와에서 이거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아이러니인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서 장소로 가죠. 홋카이도하고 류큐. 제주도와 비슷할 수 있는데 많은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역사의 순환을 겪었던 토지에 사람들은 치유를 찾아서 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국공포헌법을 공포했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1889년 제국헌법을 공포를 했는데 이 제국헌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천황 국가의 주권은 천황에 있다고 한 거예요. 이또 일어부민을 중심으로 해서 천황이 이 국가의 주권이 된게 국민이 아니라. 그래서 일본의 파시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든 거죠. 메이지 국가의 어떤 모습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청일전쟁 후 대만을 식민지에서 저희들보다 빨리 이것도 저희들이 좀 저기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은 조선의 식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열변을 토하고 이야기 물론 저희들이 식민지를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만 그 전에 대만이 식민지 됐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염두에 두지 않아요. 제 경험상 한국에서 온 식민 저기 유학생들 중에서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 됐다는 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타자와 대화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타자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감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염원이 있다면 대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대만의 식민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일본의 근주라는 게 도대체 뭐였나 생각을 하면은 이그 근대에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대체로 일본의 근대의 초점은 뭐였냐면 그 후발주자였어요. 이 서구에 넘어선 후발주자여가지고 굉장히 여기에서 성급함이들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깔려 있는데 그래서 근대화의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서구를 모방하고 배워서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1872년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본의 최초의 문부 대신을 했던 모리 아리노리 같은 사람은 서구를 빨리 모방하고 신속하게 후발을 저기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없애고 simplified English 그러니까 그 너무 복잡하지 않은 영어로 일본의 국어 national language를 만들자고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성급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빨리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고 싶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일본이 심각하게 신속하게 서구를 모방하지 않으면 서구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식민지가 되지 않고 빨리
제국주의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게 그 피해를 받은 게 저희들이죠. 조선이죠. 그래서 뭐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였냐면은 부국 강병과 문명 개화. 이거 아주 시급한 과제였다. 근데 오늘은 저희들, 저는 부국 강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문명 개화의 중심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본이 근대는 아무리 전학을 나중에 숭배했대 하더라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신을 독실하게 숭배했던 근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전 근대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일본의 실용주의적인 측면이 나타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의 근대는 철저하게 위에서부터의 근대. 그 시대 때 메이지를 전후로 해서 아주 우국충정에 불타는 젊은 남자들, 남성들이 엄청 많이, 가끔 여성들도 있습니다. 우국정정의 온몸의 세포가 일본의 애국, 그리고 우국정정의 지식인들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죠. 지금 일본 남자들을 초식동물이라 그러나요? 굉장히 얌전한,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형태의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등장을 하고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근데 그 중에서 문명개화 중에서 근대의 강단 철학에 대해서 했는데, 이 강단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그 비꼬는 말로 지금은 사용되고 있어요. 상아탑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이런 말을 왜 썼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이 텍스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강단 철학하고 떠올리면은 거리의 철학, 들판의 철학, 이런 게좀 떠올라요. 그래서 일본의 거리의 철학, 그 당시에 들판의 철학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언젠가 다른 기회에 같이 논의를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단, 일본이 문명개화를 향해서 달려갔을 때 당연히 지혜 근대 있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 지혜 메이지 유신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서양 철학 사회 사상을 충실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텍스트에서는 아마 철학이 아니라서 이걸 언급을 안 했는데 사회 진화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이지 유신의 지혜 근대이고. 사회지의 진화론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국가의 경영에 실천을 했고 식민지 지배에 실천을 했나, 그리고 그 사회진화론을 사실은 극복하지 않으면 식민지 지배, 제국주의, 아시아에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요. 쭉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서양 철학, 사회 사상을 충실하게, 그 사회상 사상 안에 이제 진화론이 있고,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진화론이 빨리, 헉슬리의 진화론이 빨리 번역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공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빠지게 되죠. 자, 이렇게 진화를 한다, 사회가. 인간이 이렇게 진화한다. 그래서 거기에 적자 생존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고가 여실히 나타나고, 그거에 참 많은 부작용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소외시키고 약자를 소외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양 철학 사회 사상을 충실하게 수용을 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 시행착오 때문에 나름대로 고뇌의 길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양 철학과, 그러면 서양 철학과 사회 사상을 수용한다는 건 뭐냐?
사실 그거는 먼저 언어로 이야기를 하죠. 서양 철학과 사회서장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에 의해서 이 서양 철학과 사회서장을 해야 하냐면은 언어로 하죠, 언어로. 그 언어가 서양의 언어인데, 서양의 지혜 언어를 일본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서양의 지혜 언어란 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지혜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당혹스럽고, 그리고 고민스럽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보이지 않는 서양 철학, 사회서 예를 들어서 객관, 이성, 그럼 눈에 안 보이죠, 저희들도. 만질 수도 없죠. 그리고 실험할 수도 없죠. 실증할 수도 없죠. 이런 게, 그런 게 철학이죠. 이거는 단지 언어라는 통로 속에 밖에 그거를 경험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데. 근데 이 서양의 지혜 언어가 엄청나게 다른 카테고리였던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였죠. 그래서 당황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래서 철학자의 길이 생겼다. 그래서 그 철학자의 길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몇 사람, 니시야마니도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걸어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서양의 지혜 언어를, 일본적 언어로. 그래서 겨울에도 이마에 땀이 흡뻑 흘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출산하는 것보다 더 모르는 거를 갖다 쥐어짜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일본의 근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좋은 건 어떤 좋다, 나쁘다 하는 그 레벨을 떠나서 저희들은 이렇게 서양의 질을 와 교섭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언어가 저희들이 겨울에도 땀을 흘릴 정도의 고뇌를 겪고, 상고를 겪고 얻어낸 언어인가? 아니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 어떤 편안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은 저희들의 지혜 세계를 지금도, 경영하고 있는 언어죠. 지혜 언어가 사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그 우국청정에 뭐, 불타는, 지식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다. 그래서 뭐,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많은 서양의 개념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든 거였어요. 게임 니시야마는 연애라는 말도, 이게 이제, 사실은 연애하면 뭐,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 저희들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것 자체도 메이지 유신의 산물이었다. 주관, 객관, 자유. 아, 자유가 그리워 해도 자유라는 말 자체가 일본의 그 신조어였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맞다 말 지금 예를 들지 않았지만, 우에다 빈이라는 일본의 문예혜론 평론가고 번역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문학을 해서 영어 소설을 일본에 번역을 하는데 키스란 말을 나왔어요. 근데 이 키스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한참 이야기다가 그러니까 한자로는 접할 전에 물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전물이라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뜻이 전물?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일본 언어 자체는 왜 후리가나가 있으니까 입맞춤, 지스케.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키스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저희들의 사랑 자체도 굉장히 근대적인 것에 의해서 변형되고 그리고 성 자체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입이라는 뜻입니다. 전문은 입, 입, 점, 아, 예, 전물, 전물이라는 문, 문입니다. 그물 예. 문, 전문. 전문. 이런 것 자체도 저희들은 성 자체도 사실은 참 그 성이 굉장히 은밀한 개인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근대는 후코가 이야기하죠. 근대 국가는 개인들의 침대 안에까지 들어왔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키스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연애를 한게 뭔가 하는 것이 번역되었을 때그 과정을 봐도 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어떤 의미에서 지혜 창조 작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내는데 일본이 만들어내는 것을 한자 사용권이고 식민지를 지배라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네. 메디치 초기 문자 문제와 번역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근대화라는 것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에서 거기에 대한 미련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중국 몇몇에서 벗어나서 서구 중심의 과학과 문명 개혁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굉장히 그 비화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중국 그러면서 중국 문명에 대해서도 그래서 단호하게 저런 것하고는 결별을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게 일본의 근대화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중국 문명이라는 것은 한자와 한문에 의해서 형성된 한문에 의해서 가득 찬 그런 문명인데 당연히 한자와 한문 문제는 지식인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은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메이지 유신 전에부터 이미 있어요. 근데 그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에지마 히소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데 유명 여기 1866년에 그러니까 아직 1868년이 메이지 유신이잖아요. 그 2년 전에 과감한 그 건의서를 냅니다. 어떤 것 건의서를 내냐면은 한문을 전부 폐지해야 된다 하는 건의서를 내요. 이건 중요한 특히 그 일본의 언어 사상사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그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 마에지마 히소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막부의 개성서라는 게 있어요. 막부의 개성서가 있는데 이거는 개성서라는 것은 1856년 에도 막부에 설립된 양학, 서양 연구의 교육 시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전에 근대화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한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쨌나? 1856년에 우리는 어쨌나? 조선은 어땠나? 이거를 근대화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좀 아쉬움이 생기죠. 그래서 번역 이 사람 마에지마 히소카라는 사람은 번역 담당이에요. 말 담당이 쇼군한테 지금 같으면 왕한테 우리 조선 같으면은 도쿠가와 요시노부에게 한자 페이지에 건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1856 1866년에 번역하는 어떤 번역가 뭐라 그러나 그런 중인이 왕에게 우리 한 조선을 위해서 한자 페이지를 건의해야 됩니다 하고 그 건의서를 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부의 개성사랑은 사실은 나중에 동경대학이 되었죠. 동경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돼서 지금 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은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좀 메이지 들어갔었는데 로마자를 쓰지 않은 걸 잡지를 내고 있어요. 사실은 로마자 이 잡지고 그리고 이쪽은 전부 가나로만 써야 된다 하는 잡지 다양한 잡지들이 막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그러니까 조선을 강화다 수호조약 이전에 이들은 이렇게 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조금 저희들이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마에지마 히소코는 1835년에서 1919년 3.1운동이 날 때인데 이 태어난 상의 생일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근대 일본을 만든 사람들은 1830년부터 5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마에지마 히소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자 페이지의 건일에 그 테이프를 끊었다. 근데 여명기죠. 여명기에 그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명을 하고 완전한 결별을 하고 서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자 한문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일어났고 거기에 선택지가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이 이에도 있습니다. 네, 가나 문자라고 하고 로마자. 문자. 조선도 로마자 문자는 훨씬 후에 로마자를 쓰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식민지 시기 때. 그래서 이제 이게 문명 개화의 추진력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일본어를 없애고 1872년에 이년 모리아리노리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히토스바시하고도 관계가 되고 문부 대신이었는데 아주 진지하게 일본어를 없애고 심플리파이드 잉글리시를 쓰자. 그래야지 문명 개화가 된다고 과격한 그런 논의를 건의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문자 문제는 명륙사의 중요한 논점이 되죠. 명륙사가 아주 일본 근대에 굉장히 중요해서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명륙사 연구는 좀 돼 있어가지고 명륙사 잡지에 번역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륙사란 게 뭐냐면은 계몽사상가들의 결사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철학자가 아니라 계몽사상가예요. 일본을 위한 일본의 근대를 위한 계몽사상가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계몽사상가들의 결사로 1873년 모리아리노리 지금 말씀드렸던 아주 과격한 언어개혁론자 초대 문부 대신 아주 그 후에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니시무라 시게키 사람도 마찬가지고 니시야마네 가토 히로유키 아마 이분은 동경대학 총장을 했죠. 후쿠다와 유키치 지금 게이오대학을 만든 사람 등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을 통하여 질을 높이고 식을 밝힌다 하는 일을 제기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1873년에 때 조선하고 비교를 하면 조선도 한참 후에 이런 결산은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하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생각하고 자기 삶과 국가의 운명을 함께했던 같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사나에 따라서 자기 삶의 중심이 어딘지 좀 중심이 바뀌어가는 거 중심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약 저희들이 이런 인문세가 1890년이나 식민지 시대 때 같이 공부를 했다면은 정말 또 다른 과제로 다른 모습으로 논의를 하고 공부하고 그런 모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와 인간 개인의 삶이 그리고 사회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이 근대를 공부하면서 근대는 저희들하고 굉장히 가깝고 익숙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니시아만에. 네, 니시아만에도 아까 명륙사의 중요한 멤버였죠. 네, 니시아만에는 1829년, 1897년. 네, 세상, 이 사람도 1840년대 시대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1830년대에서 50년대 때 태어난 사람들이 일본의 근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니시아만에는 사실 굉장히 그 확실한 로마자론자였어요. 로마자였어요. 명륙잡지 제1호에서 이 사람은 양자, 로마자죠. 양자로 국어를 쓰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한자라는 게 일본의 문화적 발달을 저해하는 최대 원인. 이렇게 생각하는 일본의, 그 당시에 일본의 지식인들이 참 많았어요. 한자가 일본의 문화적 발달을 저해하는 최대 원인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음과 자음이 결합한 가나보다는 하나하나의 음성을 표기해서 로마자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현재 유럽의 문화 숲속이 급격히 이입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홀로 문자를 취하지 말자는 설이 있겠는가?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서양 중심의 사고를 가진, 그리고, 그 글자도 로마자를 쓰자 이야기하는 니시아만인데, 이제 쭉이 근대의 그 계몽가들의 삶이 어땠는지 추적을 해보니까 우연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뇌출혈이나 뇌이열로 세상을 떠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나 하는 생각이, 지금은 세상을 뜰때 암이나 뭐 이런 걸로 뜬다 그러잖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뇌출혈, 뇌일로 일본의 근대 지식인들은 세상을 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반신불수가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수수화강이 안된 상태. 어떻게 하면 일본의 근대화를 피하느냐 하는 것을 온 정신이 있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 뇌출혈로. 이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세상을 뜹니다. 네, 로마자론자가 뭐더 많이 있는데, 니시아만에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가나로 전부 사용하지. 한글,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글 전용이죠. 네, 명륙잡지에 가나 문자론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예, 시미지 우삽으로. 근데 이 사람은 1850년, 1850년대 태생이죠. 1910년. 네. 네, 이 사람이 화학 입문서를 쓰는데요. 우리 원소라고 한자 떠올려 보세요. 원소를 이 사람은 큰 뿔이라고 해요. 그리고, 김은, 반대로 됐어요. 공기는 김이라고 하고, 산소는, 좀 제가 잘못 썼습니다. 공기 한자를 김이라고. 그리고, 산소는 심뿌리 산. 그리고 그 산소는 그죠? 좀 식었다는 뿌리죠. 그리고 물뿌리. 그죠? 잘못은 산소. 수소다. 물뿌리가 수소네요. 제가 잘못됐습니다. 고칠게요, 나중에. 그리고 한산은 수세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일본의, 예, 전 일본 고유어, 체험배하고 비슷하죠. 체험배 비슷하고, 북한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근데 이런 또 주장이 있었었네. 시미지 우사무라는 사람은 미국도 유학을 갔고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가예요. 이것도 봐도 재미있는 게, 명륙사에는 반드시 계몽 사상가, 학자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도
실업가들 또 그게 그 사업이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가. 그리고 상당히 공부도 열심히 해요. 유학도 가요. 그런 형태의 그런 그런 형의 유형의 인간들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지만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또 우리 조선하고 비교가 되면서 이런 인물들이 이런 형태의 유형의 인간들이 조선에 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들이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럼 돈도 벌겠죠?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지켜가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자론이라는 게 사고 문명의 접근이고 가나문자는 전통 순수한 일본 전통과의 연속을 갖고 근데 그렇지만 이 둘은 공통의 적은 한자가예요. 중국 문명권으로부터 탈출하는 거. 이게 이제 일본의 중요한 근대의 지혜의 변혁이죠. 지혜 근대, 지혜 유신, 메이지 유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사고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언어 실천으로서의 번역은 이건 어떤가를 보면 이게 조금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수많은 서양 발신의 개념과 용어들을 사실은 그러면 로마자로 번역할 수 있고 가나로 번역할 수 있는 약간 시민 유사부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게 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개 두 자의 한자어로 번역된 거예요. 여기에 뭐 수없이 많지만 이야기하면 종교, 자연, 종교를 두번 썼네. 자연, 자유, 예술, 국가, 주의, 과학. 개인, 의무, 경제, 사회, 진화, 자본, 주관, 객관, 국민, 민족, 영양, 연애, 수소, 탄소, 수소, 이것도 되어 있는 명제, 지식, 철학, 심리, 소설, 문학, 기납, 면역, 의식 등등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쓰는 언어들이 이때 번역되는 것이.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생기죠. 아주 충실한 로마자였던 니시야마네가 필로스프를 그러면은 로마자로 번역을 하고 로마자라는 뭐형그 표기 형식일 수도 있지만 로마자로 다른 로마자를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했으면 좋았는데 왜 헐라고로 번역을 했나? 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언어 실천에서 언어 실천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에는 좀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한자는 두 자, 세 자, 네 자, 다섯 자로 할수 있는데 두 자가 대부분인가? 이런 의문도 생기죠? 근데,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란 개념에서 보면은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잠깐 보고 싶은 게 이러한 언어 실천과 사상과의 괴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지의 다리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냈던 난학과 봉교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쿠가와 막부는 기독교 탄압을 해가지고 세국 정책이 들어가죠. 1613년. 그런데 나가사키가 되지만 아까 나가사키가 있었죠. 나가사키 조그만 섬 대지마에서는 네덜란드 업자들의 활동을 허용을 했어요. 여기 난이라는 게 네덜란드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가 대지마예요. 대지마인데 사진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잘안 나왔는데 이거 부채형으로 대지마의 네덜란드 업자들의 활동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사람들이 이 대지마에 가서 네덜란드 무역업자들하고 활동을 보고했지만 네덜란드의 무역업자는 상인들만 들어온 게 아니고 상인들을 통해서 책도 들어오고 다양한 문화하고 거기서 접촉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섬에 조그만 장소에서 아주 조용하게
문화 접촉이 되고 거기에서 학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학문이 사실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킬 수 있는 점화선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역사를 보면은 큰 강단의 철학이 아니라 조그만 거리의 철학, 예, 조그만 들판에 조그만 들판에서 일어났던 조그만 들뿌리, 예, 사실은 예, 새로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될수 있다는 애가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 여러 사회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스기타의 이제 조금 난항이 됐어요. 난항이라고 다시 한번 네덜란드 학문이에요. 난이라는 건 일본에서는 오란다라고 합니다. 오란다라고 하는데 네덜란드가 굉장히 번성했을 때 이야기죠. 근데 거기서 스기타 조금 소개를 하면은 스기타 겐바크라는 사람이 1774년에 가이타 신서라는 책을 봤는데 뭐냐면은 의학서예요. 독일 말을 네덜란드 말로 번역된 책을 네덜란드 말을 배워가지고 일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말하고 독일 말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에요. 친척이어서 그 같은 형태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의학서인데 의학서가 사실은 굉장히 그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한 학기 공부할 수 있을 정도 공부해 하면 좋을 정도의 그런 중요한 텍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1774년에. 근데 그때 번역된 말 중에서 많이 있는데요. 12지지라는 게 있죠, 저희들. 네, 손가락 두 개죠? 손가락이 12개 있는 장이다. 이때 번역된 말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보감이 있지만, 가이타 신서하고 동의보감을 구별을 해서 우리 내장의 영어는 어떻게 정립이 되고,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 건강이나 우리 몸의 구조도 이몸 안에 이렇게 느낌은 있지만 안 들여다볼 수 없지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걸 어떠한 이미지로 저희들한테 내보이는 게 그게 의학이요. 의학이고 대부분이 저희들이 몸이 좀안 좋아할 때 사실은 이러한 의학서에 예, 근거한 피곤이라든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반드시 그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많은 부분,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저희 삶이 규정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근대지의 다리 역할을 했던 게 난항하고 번교였다는 걸좀 염두에 두시고요. 난항이라는 게 네덜란드, 학문이었고 대지마에서 있었다. 네, 대지마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대지마에 가면은 여기가 대지마에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서 묵었던 숙소예요. 깨끗하죠? 상당히. 그 옆에 이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음식을 만든 하루에 두번 음식을 만든 부엌이라고 할수 없는가 봐요. 그렇게 부엌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맛있는 새로운 맛있는 음식을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알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음식에 음식의 문화 교류,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많이 문화 체험을 하게 됐는데 여기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진마에 가시면 저희들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번교. 번교는 이것도 재밌는 주제가 아닐까 하고 저는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교는 에도 시대 각본이 설립한 사무라이 자제. 하급 사무라이 자제까지도 포함됩니다.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으로 뭘 가르쳤냐면 유학, 북학, 의학, 양학, 네덜란드 그리고 무예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18세기 후반에는 일본이 새로운 행정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재 양성을 해서 각 번에서 힘을 그려서 병교가 그때부터 확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에도 말기에는 전국에 219개 번교가 존재해 이곳에서 메이지 유신이 이끄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했는데 이 사진은 미토에 있는 고도간의 번교의 모습이고 219개가 있으니까 여행을 하시면 아마 하나쯤 뭐 언제든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교라는 게 막부에서 사무라이 자세를 이해서 이렇게 다양한 것을 가르쳤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관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텍스트에 들어간대요. 시간이 좀 저기 조금만 더 괜찮으실까요? 시간?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개관을 텍스트가 443인부터 468인데 중요한 부분만 하고 뒤쪽에 인물에 관한 거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읽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생략을 하고 개관에만 저기 중점을 뒀습니다. 네. 근데 일본의 필로소피아는 굉장히 정말 당혹스러운 만남이었다. 근데 사실 그리스의 필로제피아 이거 나중에 오가나 선생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어원 자체가 당혹과 경이라고 해요. 근데 일본의 필로소피아의 만남은 당혹만 있었지 경이보다는 당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근대 일본의 강한 타자 유럽과의 당혹스러운 만남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아주 의외로요. 일본에 대한, 저는 일본, 사회적 잠재의식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 잠재의식 속에 지금도 있는 게 일본에 대한, 유럽에 대한, 서구의, 미국도 포함해서요. 열등감과 초조감이 사실은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가 여전히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투자 그래서 나츠메 소스키가 런던에 갔을 때는 신경쇠약이 됐다고 그래서 집 밖을 못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왜 서구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까지 열등감과 초조감이 있었을까 하는 것도 일본의 군대 하나의 숙문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았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서 회자를 불렀을 거예요. 아마 유럽을 이겼다, 미국을 이겼다 하는 능가했다 하는 그런 게 그렇지만 아직도 사회적 잠재의식 속에서는 열등감하고 초조감이 아직도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근대는 일그러진 근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근대가 일그러진 근대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대 자체는 일그러진 시대가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청년, 건강한 청년을 인간의 전형으로 생각을 하고 생명의 관점은 무시, 효율과 지배, 그리고 진화, 진보 이런 것만을 전제한 것 자체가 근대 자체는 일그러진 시대라. 그렇다고 해서 전근대가 좋다 자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근대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근대는 상당히 일그러진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더 확신을 하게 되냐면 이번 여름에 런던 대형 박물관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에 대형 박물관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기 관광 스포트라서요. 그 피킹은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네, 좀 손상이 됐더라고요. 네, 아주 많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스에 손상된 파르테논 신전이 왜 런던에 있는지, 왜 런던에 있어야 하는지. 이게 근대가 아니, 근대이고 제국주의가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근대의 수혜자이면서도 공범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근대는 일그러진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저희들은 상속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아니죠. 그 일그러진 거를
어떤 식으로 새로운 그 속에서 생명력을 빼내서 새롭게 만들 수, 저희들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강단 철학자들의 관심, 일본의 근대 강단 저기 관심은 재밌어요. 보면 재밌는 게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엄청 논의를 해요. 필로소피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디까지 가는지 범위에 대해서 엄청 논의를 하는. 근데 사실은 일본 철학계에서도 보면 아직도 분과의 기원과 이게 철학적이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분과의 기원과 범위에 대해서 아직도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잠깐만요.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테마죠. 철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일본에서 철학 개입을, 서양 철학을 도입을 했는데, 그 도입을, 니시야마는 이전에 다카노 조에이라는 사람, 아까 제가 나나를 잠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카노 조에이. 1804년은 태어나서 1850년. 이 난학자고. 근데 이 사람 세상에 일본에서 최초로 그리스 유럽 철학에 대한 책계생 개론서를 집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메이지가 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서양 학사의 설. 그래서 굉장히 뭐 구체적으로 되게 정리한 그런 개설사란 것 같아요. 그런데 후에는 자연철학자와 수학자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학문적인 소양은 역시 나나학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1840년, 4년을 태어난 1850년이니까 아직 1830년이 아니기 때문에 근대를 이렇게 주역은 안 됐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을 좀 하나 구입을 했어요. 후지하라 서점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책도 많이 내는 서점인데요. 후지하라 편집부에서 근대 일본을 만든 105인이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구입을 해가지고 주문을 해서 읽어봤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왔죠. 근데 주자가 다카노 조에이였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니시야마는 이전에 서양사 집필을 했다. 체계적인. 그래서 뭐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는 난학이라는 게 있었다. 난학의 배경이 있었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네, 명확한 개념으로서의 철학의 등장인데, 이제 니시야마네가 여러 차례 뭐 다양한 시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고, 우리도 그러겠죠. 필로소피라는 듣도 보도 못하는 거를 뭐 지를 사랑해? 이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고민을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사람도 막 이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희철학, 철학을 철학이란 철 학명이 아니라 여기서는 명철한 지혜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즐겁게 생각한다. 리학. 리학은 상당히 유력한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합을 해서 결국은 1874년에 필로소피를 철학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안치를 시켰습니다. 안치를 시키고 인정을 받았죠. 근데 이 철은 철인, 철리, 서경에 등장한 철에서 했고, 학은 공자만 배우는 공자의 논어에서 따와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철저한 서양주의였던 니시가 왜 동양 고전을 토대로 한자로 번역을 그렇게 많은 생성을 했을까? 이 중요한 키워드가
라고 되고 그게 이제 현재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거는 니시야마네가 아까 본교에서 배웠던 학문 소양, 소양이 학문적인 소양이 한학 난여 난학이 난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이게 이 사람은 의식은 굉장히 소양주의적이지만 언어 실천하고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학문적인 소양이 한학 속에서 난학을 했다. 그리고 난학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두자로 번역이 됐다는 말씀드렸죠. 두자. 근데 그 두자가 한자를 한문을 보면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대부분이 두자로 번역됐죠. 그러니까 그 언어에서도 안정성이 있어요. 안정성이라는 게 있고 명확성이라는 게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의 경우에는 두자로 명사로 했을 땐 두자가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니시아만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한학의 유교 유학에도 굉장히 그 소양이 있었고 그런 소양 때문에 두자로 번역을 했다. 네, 아마 가슴속에서는 언젠가는 일본이 로마자가 돼야 된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아마 대부분의 막그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해. 하지만 결국 메이지 유신이 되고 일본 근대화가 됨에 따라서 언어적 환경은 점점 더한그 한자어가 중심이 되는 걸로 규정이 돼버려요. 근데 일단 언어가 규정이 되면 그거를 사회적으로 바꾸기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이지 유신에서 다이쇼 쇼와로 넘어가면서 일본 근대는 학문적인 소양이 한학이었던 사람들, 1830년에서 50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서양 서구 지향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학문적인 소양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한자어 그의 중심의 언어적 실천으로 고정되어 갔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니시아만은 어떤 철학자를 좋아했냐면 사변적인 형이사학보다는 미레, 제임스 미레, 기남노미, 오기스트 공트의 실증주의 체계가 일본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이고 일본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이전에 이번 전그 강의에서 전근대에서 허남 선생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불교도 그렇게 사변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일본의 전통 중에서 일본은 그 사변적인 형이상학을 사변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실증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것. 그래서 철학도 제임스 밀의 기남누리, 오기스트 공트의 실증지가 일본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을 이제 그 위에 니시아만의 이후에 이후에도 철학을 정의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철학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철학이라면 매우 생경한 말이고 매우 특이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몰라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공부해왔던 국어라는 말도 굉장히 생경한 말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자로 만든 한자의 신조어는 정말 사람들이 그 말을 저희들은 지금 말을 아주 생각하지 않게 유려하게 그 말을 했었는데 입에 담으면은 너무 씹기가 어려운 음식처럼 소화가 안 되는 돌 씹는 것처럼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철학 자체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에서 그걸 볼수 있냐면 정토종 승려이면서 개혁가인 이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의 동양대학이라면 도요대나를 만든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1886년에 상수항성의 우스꽝스러운 에세이에서 철학적 대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섯 사람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야기하고 여섯 사람 그래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그 정도로 철학이라는 거는 아주 생경한 말이었고 정말 소화하기 힘든 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지식인들이 이걸 어떻게 정착시킬 건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미하엘 세츠레 같은 사람은 그의 저작 우주에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을 종합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 철학도 사실은 동양 사상하고 비슷해. 이런 점이 비슷해 하면서 이렇게 우주라는 큰 아주 거대한 통도 크죠. 이거 좀 제목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텍스트에서는 안 나오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을 종합하려고 시도를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동양 사상이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동양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동양 사상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형성을 했다. 일본 중심. 예, 그것도 일본 중심의 카테고리를 형성을 해서 완전 이분화 시켰죠, 또. 굉장히 근대적인 사고죠. 뭐,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을 종합하려고 했던 시도라고 생각하면 이게 근대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근대적인 사고예요. 동양 사상이 있고, 서양 사상이 있고, 이분적. 그래가지고 뭐든 뭐그뭐 동양 사상 여기는 반드시 일본 중심이다. 그래서 그 오리엔탈리즘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만들어낸 오리엔탈리즘이다.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비약 이야기가 비약이 되지만 이거는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초가 되었을 거다. 동양 사상이란 이런 사고의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다음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 또 이제 철학에 대해서 나카에 조민, 이 사람 좀 매력적인 남자예요. 사실은 1847년에 1901년 자유민권 운동의 이론적인 리더고 유물론과 유신론을 블란서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동양의 루소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동양이죠. 동양의 루소, 일본의 루소가 아닙니다. 동양의 루소라고 이야기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고대로부터 오늘날 이야기까지 철학에는 주제가 없다. 잘안 보였어요. 오토오리 노리나가 훌륭한 사람이죠. 저번에 저희들이 봤죠. 히라타 아츠나테.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평대죠.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은 제왕의 앤 무덤을 파헤치고 엠마를 쫓아다니는 골동 수준까지 나뉘었나. 그러니까 모토리 노리나가니 히라타 아츠타네 이런 사람들 완전히 까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신론이고, 이 사람은 나카의 자유민권운동의 이런 점이 됩니다. 자유민권운동 이게 참 이것도 있죠. 아이러니예요. 이타가키 다이스키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민권운동을 한 계기가 된게 뭐냐면, 그 정한론, 조선을 치자고 이제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통하지를 않았어요. 통하지를 않으니까 화가 나서 자유민권운동에 달려들었다는 그런 설이 많습니다. 근데 자유민권운동 자체는 일본의 근대화, 일본의 민주화, 일본의 제국주의화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운동이었는데 굉장히 탄압을 받아서 깨지고 말았죠. 그래서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이 성공을 했으면 조선의 식민지는 와 조선의 지식인들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연대할 가능성도 있었을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나카의 조민이라는 사람은 아주 얼굴도 재밌게 생겼죠. 매력적이에요, 이 사람 보면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완전히 까요. 도리 너리가 너무 이런 이 사람은 골동 수준까지 과격하죠. 이렇게 합니다. 니시다가 나왔어요. 이름이 최초 철학자 철학에 대한 니시다 기타로. 네, 다음번 강의에 교토학파에서 허담리 선생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니시다 기타로 1870년대, 태어난 1945년에 선의 연구라는 걸 일본에서 최초의 철학자. 선의 연구는 이 사람이 많은 참선을 한 결과로 만들어낸 집필한 연구라고 생각해요. 합니다.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시다 철학에 대한 정의는, 니시다가 철학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했냐면은 철학은 학문이다. 종교가 아니다. 그 철학은 통합된 개념적인 암입니다. 따라서 철학은 예술이나 종교와 다르다. 참선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 동생들이 많은 죽음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도쿄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일본 학계 내에서 차별도 좀 받고 해서 좀그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려웠을 때는 바다를 보러 나간대요. 바다를 보고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교토 학파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교토 학파에 대해서는 다음 달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일본의 철학자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과 조선의 논쟁이 여기 텍스트에 있는데 중국은 너무 또 방대해서 빼고요. 조선에서 조금만. 이 백종원이라고 아시죠? 이분은 식민지에서 경상지역대학교에서 철학을 일본의 철학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철학 분과를 그대로 도입을 해서 토키 박정 선생님은 독일 관념론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민교육원장 기초를 해요. 박정희 정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국민교육원장하고 박정원 철학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게좀 제가 의문입니다. 아까 니시다 기타로도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참선도 많이 하고. 그런데 1940년 이후에 도저히 히데키가 이 사람이 책을 보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발탁을 해요. 발탁을 해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에 제국주의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니시다 기타로 그리고 박정원 선생님을 보면서 어느 시점에서 철학은 권력과 손을 잡는 건가? 어느 그 시점이 뭔가? 왜일까? 하는 과제가 좀 남아 있어요. 저는 생각이 들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미키 기요시 같은 사람은 전혀 철학 권력과 손을 잡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서 어느 순간에서 그게 무너져가지고 권력과 잡고 그 자신의 신념을 흐트러뜨릴 수가? 왜 그럴까? 그게 어떤 시점일까? 어느 순간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향이라도 좋고 뭐라고 할 수도 있죠. 반드시 어느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이 긴 무슨 스팬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그 학문적인 거 신념이 무너지는 건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고 철학에 우리 오늘 철학 이야기를 했죠. 네, 철학을 세계는 저는 아직도 간극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필로소피요. 지를 사랑하는 거고 철학하고. 보면은 사실 서양 철학 사상의 토대는 서양 사상의 역사 및 언어죠. 이제 전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필로소피 같은 게더 이렇게 활발했고, 그리고 종교적인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예술과 미의식도 다르죠. 예를 들면은 그리스의 남자들의 조각을 봐도 뭐 이렇게 힘들고, 근데 우리나 동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철학 사상하고 그 일본의 철학 사상이 접목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대로 접목되기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사상도 언어도 문화도 반드시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이
변형되고 형성되고 진화 바꿔지고 이런 게 아닐까.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뭐라 그러나 모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을 그대로 옮기는 것 같은 그런 건 아니다. 특히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간극이 정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 간극이 중국이 그 산스크리트어로 해서 그 중국어로 번역이 됐을 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상가, 학문가 그리고 그게 탄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거의 간극이 없으면 새롭게 생각을 안 쳐. 새로운 사고와 사상을 탄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 시간인데, 근데 일본은 서양에 대한 추종만이 힘을 경제했다. 근데 그 추종에, 서양에 대해서만 추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우선 신체적으로 굉장히 왜소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위축된 거예요. 그 당시 위축되고 그런 면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 우위에 선 서양에 대해서 추정을 하게 되니까 서양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는 끊임없는 허탈감과 자괴감이 드러났다. 그 허탈감과 자괴감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분산이 돼서 1930년대 일본 노만주의를 탄생시켰고 문학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근데 그것을 해소시킨 하나의 탈출구로서 식민지와 야만적인 아시아에 대한 폭력으로 그걸 해소시키는 방법을 했다. 그리고 또한 이 허탈감과 자괴감은 더 큰 권력인 천황에 비이성적인 천황 숭배를 했고 파시즘으로 치닫는 하나의 뭐라 그러나 원동 불쏘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근대를 기본적으로 일그러진 근대 그리고 허약한 근대이기에 폭력적이었다. 저는 보고 있고 이 철학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은 철학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서양과 일본의 관계를 보고 일본의 근대를 좀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